안녕하세요. 헨리입니다. 다들 건강하게 지내고 있나요? 오늘은 오랜만에 브이로그를 만들기로 했답니다. 우선 수업을 듣기 전 아침에 일어나 간단한 요가를 해요. 참, 유타 대학교는 코비드19로 인해 온라인 강의를 진행해서 자유시간이 많아졌답니다. 오늘은 정말 바빠요. 수업도 많고 일도 있거든요. 세 개의 수업을 연속으로 듣고 점심도 안 먹었다구리. 드디어 수업이 끝났어요. 배가 고프군요. 밥을 먹어봅시다. 밥, 오이, 고추, 쌈장, 그리고 스팸. 이 정도면 적절한 포만감을 안겨줄 겁니다. 밥을 먹었으니 공부를 해야겠죠. 언제나 그렇듯 침대에서 공부를 합니다. 과제를 합니다. 저런, 잠들어 버렸군요. 이라, 이다로 가야지. 학교로 조교 일을 하러 갈 시간이 되었답니다. 어서 정신을 차리고 편집실로 갑니다. 또 언제나 그렇듯 여전히 학생들은 없습니다. 아무도 없는 동안 과제를 해결합니다. 그냥 넷플릭스 볼래요.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.